안녕하세요. 저는 대전 덕명중학교 2학년 조현준, 대전계 서초등학교 5학년 김영호입니다. 혹시 그 소식 들으셨나요?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항생제를 줄이는 세포선별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하네요. 세포선별 시스템이요? 처음 들어봤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가장 널리 사용되는 항생제 선별법을 아시나요? 숙주세포에 항생제를 처리했을 때 항생제 저항에 살아남는 세포만 선별하는 방법이에요. 맞아요. 하지만 돌연변이 발생 등이 문제점이 있어요. 그에 비해 세포선별 시스템은 합성 생물학을 기반으로 유전자 회로를 만들어 플라스미드만 있는 세포를 선별하는 시스템이에요. 이를 통해 항생제 내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우와, 정말 좋은 기술이에요. 그럼 항생제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문제가 생기는 거죠? 지금부터 함께 한번 알아봅시다. 챕터 1. 세균. 세균은 한 개의 세포로 구성되는 단세포 생물로 원핵 생물입니다. 펩티도글리칸으로 구성된 세포벽을 가지며 세포 내에서 핵이나 막으로 둘러싸인 소기관이 없습니다. 유전체는 대부분 한 개의 염색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편모 운동이나 활주 운동 등을 통해 운동성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세균은 각자의 특성에 따라 성장하는 온도가 다르며 대부분의 세균은 pH 5에서 8 범위에 서식하지만 그렇지 않은 세균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pH 12에서도 성장이 가능한 남세균이 있죠. 이처럼 세균은 지구상의 모든 곳에서 발견이 됩니다. 챕터 2. 항생제. 몸속에 들어온 유해한 세균을 없애기 위해서 인간은 항생제를 사용합니다. 항생제는 세균의 번식을 억제하거나 죽여서 감염을 치료하는 데 사용하는 약물입니다. 1940년에 발견된 페니실린은 최초의 항생제로 푸른 곰팡이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챕터 3. 항생제 감수성. 항생제 감수성 검사는 어떤 병원균에 대하여 특정 항생제가 그 세균을 저해하는 정도를 확인하는 실험을 말합니다. 즉, 병원균이 항생제의 민감함에 반응하여 억제되는지, 내성을 가져 반응하지 않는지를 실험하는 것입니다. 만약 특정 세균이 감수성을 나타낸다면 항생제가 병원균에 대해 효과가 있는 것이고, 저항성을 나타낸다면 병원균에게 내성이 있어 항생제의 효과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는 항생제 감수성을 알아보기 위해 디스크 확산법을 이용할 예정입니다. 세균을 접종한 TSA 배지에서 항생제 디스크를 부착한 후 세균이 억제된 범위를 측정하여 항생제 감수성을 실험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항생제 감수성 디스크 확산법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항생제에 멸균 증류수를 넣어 희석합니다. 두 번째, 디스크를 희석한 항생제에 적셔줍니다. 세 번째, 대장균을 멸균된 면봉을 이용하여 배지에 접종합니다. 이때 120도로 돌려가며 균이 잘 퍼지도록 도와줍니다. 네 번째, 항생제에 적신 디스크를 세균에 접종한 배지에 올려줍니다. 실험 결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배지에는 균이 잘 자랐습니다. 하지만 항생제를 적신 디스크 근처에는 균이 자라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항생제 감수성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용한 항생제는 대장균에 효과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항생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세포선별 시스템이 발전해서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고도 세균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